유튜브 경마 채널을 보시는 경마팬 여러분들, 경마 궁금한 거 많으시죠? 지금부터 조철이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와, 날씨가 춥네요. 최근 제가 너무 안에서만 찍어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가 지금 엄청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바닷가라서 그런지 바람이 좀 더붑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경마하시다가 궁금한 거 좀 여러분들께 좀 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경마판에 수많은 경마 예상가들도 있고 또 고수인 척하는 일반 유저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조교가 뭔가, 또 예시장 현장 상태, 또 실전 배팅 이런 거 등등. 자, 오늘은 그 중에 조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조교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봐야 배팅에 도움이 되는 거고,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좀 초보 경마 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조교가 뭘까요? 조교는 말 그대로 다음 주에 출주할 마필들, 또는 다다음 주에 출주할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새벽에 아침에 훈련시키는 걸 보고 조교라 그럽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어느 시합 경기에 나갈 때 훈련을 하고 나가야 되겠죠. 마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교를 어떻게 봐야 잘 보는 거고 어떻게 배팅에 연결을 해야 잘 되는 거냐 궁금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마판 넘버원 조철 아닙니까? 그죠? 자, 조교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전 경주 또는 직직전 경주가 이 마필이 어떻게 뛰었나,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에 보는 조교 상태하고 비교 분석이 된다는 얘기죠. 자, 비교 분석을 하려면 적어도 한 세 번 정도의 훈련 모습, 직전 경주, 직직전, 직직직전 세 번 경주의 훈련 모습의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대부분 우리 전문가들은요 그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기평을 쓰듯이 이런 조교 훈련평도 다 우리 데이터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야 지난번보다 어떻게 좋아졌고 어떤 게 안 좋아졌고 이런 거에 비교 분석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두 번째로 조교의 관전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어떤 식의 훈련 변화가 있었는지 디테일하게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주 중에 마필들이 기대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직선에 4코나 돌아서 결승선 줄에서 스퍼트를 하는데 마필들이 기대요. 왜 기댈까요? 대부분 힘이 빠져서 기대는 겁니다. 힘이 붙여서. 자, 그럴 때 이 기대는 마필들은 조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직선에서 안으로 기대요. 그거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조교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말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인펜스에다 붙여놓고 훈련하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이 코너 도는 펜스에 붙여가지고 쫙 가는 말들, 그거는요 기대는 말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훈련입니다. 왜? 더 이상 안쪽으로 기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는 것 같지 기대는 거 잡으려고 그러는 훈련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만약에 기대는 놈은 어떻게 훈련을 해야 잘 시키는 거냐, 뭐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경주 실전에서 기대는 놈은 주로 중앙으로 빼든지 바깥으로 빼서 훈련을 해야 이 마필들이 기대는 걸 아, 또 기대는구나, 그럼 잡아가면서 이 마필의 습성을 고친다는 겁니다. 기대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펜스에만 붙여놓고 인펜스에만 붙여놓고 하는 거는 그 조교 시키는
조교자가 속된 말로 돌대가리든지 아니면 귀찮든지 아니면 실력이 없든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기대는 말들은 주로 중앙에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뭡니까? 직전 경주에서 좀 기대서 아쉬운 3차, 4차 이랬던 마피를 이번 조교에 보니까 주로 중앙으로 빼냈어. 조교자가 그거를 정성을 기울이면서 주로 중앙에서 기대는 것을 고쳐가면서 훈련을 했어. 그런 마필들을 여러분들이 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보 변환이 뭔지 아시죠? 발바꿈이라는 거죠. 마필들이 코너 돌 때는 왼쪽으로 구버를 하죠. 왼쪽으로 뛰죠. 자, 왼쪽부터 이러고 뛰는데 직선에 오면 이러고 뛴다 그랬어요. 그죠? 이 발바꿈을 해야 되는데 발바꿈을 못하는 애들, 기수들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발바꿈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제가 승마장에서도 발바꿈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가끔가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야, 승마장하고 경마장은 다르지 하시는 이런 깝깝한 얘기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아니, 승마장에 있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에요? 다 경마장에서 뛰다 나온 퇴역마들이 대부분 승마장에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반이나 가는데 그런 분들, 그죠? 자, 거의 90% 이상 답보를 못하는 말들. 자,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도 안 하는 놈들도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기수가 해도 안 하는 기수가 있는데,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한쪽 발로만 뛰니까 이쪽 어깨가, 이쪽 어깨나 이쪽 발이 부자연스럽고 운동이 덜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퇴역하고 나온 말들이나 경마장에 있는 놈들이나 전부 말들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코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발만 쓰는 건데, 자, 이런 발바꿈 답보 못하는 놈들은 어떻게 해야 반대쪽 발을 쓰게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로 역방향 조교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의 30조 울줄리 마방이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주로 역방향으로. 그러면 주로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당연히 안 쓰던 오른쪽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오른발을. 자, 그게 어떤 최선의 방법이고, 그래서 꼭 답보 변환이 아니더라도 주로 역방향으로 훈련시키는 게 양쪽을 균형을 맞춰서 이 마필의 체력, 근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이라고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조교 훈련을 보다 보면요, 그냥 4코너 돌아서 조교 관람대 앞으로 습보 빵빵 때리고 나오는 마필들, 아니면 반대로 그냥 속보나 구보나 설렁설렁 살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필들. 자, 습보 빵빵하면 굿이다, 좋다. 아니면 구보나 속보나 살살하고 들어가는 마필들은 모굿이다, 저거 아니다. 자, 이거 진짜로 경마 못하는 경마 초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그냥 초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필마다 고유의 질주 습성이 있어요. 초반에 힘을 비추겠다가 4코너에서 힘을 써야 하는 추임마들. 자, 이런 마필들은 선행마에 비해서 조교장에서 좀 둔탁해 보입니다. 반대로 선행마들은 조교장에서 대부분 활기차고 방방 날아다니는 마필들이 많아요. 조교 보는 사람들 눈을 혹하게 만들어요. 대부분 선행마들입니다. 네, 그래서 또 마필들이 습보 전력 질주를 할 때는 이 마필의 파행기나 이 마필의 뭐 다리 저름이나 어깨가 받친다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대부분 그런 거 볼 때는 속보나 평보나 이런 거에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습보를 강하게 해야 승부조교다. 아니면 구보나 속보로 적당히 하면 승부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당선 무식하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디션 조율만 해서 실전 경주에 힘을 써야 되는 애들이 있고, 지구력 향상을 좀 더 해야 되는 애들이 있고, 다르다는 얘기죠. 지구력 향상을 하는데 가장 좋은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강한 습보,
아닙니다. 구보, 적당한 구보와 속보, 평보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마필의 근력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구력이 향상이 되고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셔야 될 거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실전에서 힘을 써야 될 놈을 훈련한다고 힘을 다 빼버리면 강습보로 방방 때리고 실전에서 힘이 빠지는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착각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수도 없이 많은 관전 조교 훈련 관전 포인트가 있지만 자 시간 관계상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경마 초보님들이 볼 때 조교 훈련을 어떻게 봐야 되나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요. 근데 말입니다. 이런 조교하고 실전 배팅은 무슨 관계가 있고 얼마나 중요할까요? 결론은요. 조교 좋다고 해서 만약 맹목적으로 믿고 배팅하면은 경마 오링되고 돼지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실전 배팅할 때 조교는 그저 일부분 참고만 할 뿐이지 조교 좋다고 그 마필이 입상을 담보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 절대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고 특히 경마 초보분 여러분들은 조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꽂히지 말라는 거예요. 조교 전문 예상가들 중에 실전 배팅 씩씩하게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게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리라고 믿고 자 오늘 제가 조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억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 오늘 요 또 조철의 집앞인데요 소래포구 다리 아주 이쁘죠? 제가 가끔 여기 나와서 바람 쐬는데 오늘은 너무 추웠어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밖에서 또 찾아뵙고 다음번에 예시장 현장 상태 예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될 만한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